HMM 노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얘기가 있군요, 유재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일단 근데 그 HMM의 직원 구성을 먼저 좀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타는 그러니까 선원분들이 있고 육상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대부분 해상 이제 육상 나뉘는군요. 사무직이겠죠. 이렇게 좀 나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무직 직원, 그러니까 육상 직원을 네,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을 했지만 성과 없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노위로 달려가게 된 것인데 이 중노위에 간 것은 파업을 하더라도 이게 합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노위에 갔다라는 것은 아, 이제 파업을 마음을 먹었구나라고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업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타이틀로도 나왔지만 지금 노사 간 쟁점은 결국은 임금 인상률입니다. 지금 노조 측에서는 25% 올려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5.5% 감이 올려줄게라는 크네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쪽 다좀 말이 안 되면서도 또 이해가 되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게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도, 야, 1년에 25% 올려달라는 게 말이 돼? 이거 파업하겠다라는 거지.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이 동결했던데요. 맞아. 근데 이게 오랜 기간 사실 해운업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임금이 동결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올려주는데도 계속 HMM은 동결이 유지가 됐던 거여서 연봉 차이가 지금 거의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크네요. 근데 지금도 HMM이 힘들다면 우리 그냥 고통 분담할게가 되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 1년간의 실적이 9,800억 원의 이익이었는데 1분기에만 1조가 넘었고요. 2분기에도 1조 4천억 원의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이게 5조 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그동안 기다렸는데 좀 줘인 거예요. 그럴 그리고 만하네요. 사실 작년에도 8% 인상을 요구했는데 2.8% 인상해 주면서 우리 올해만 더 참자. 보상해 줄게. 이렇게 달랬는데 올해도 5.5% 갖고 오니까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좀된것 이해가 돼요. 같고. 근데 회사 측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회사에서도 외부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또는 외부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11.8% 인상해 줘야 되요라고 했대요. 그런데 협상 카드에는 5.5% 가지고 온 거예요. 회사 얘네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경영진들. 근데 문제는 지금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자 최대 주주예요. 여전히 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1%, 12% 눈치가 보이고 산업은행에서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눈치를 주고 있죠. 공적 자금이 지금 너희 회사에 3조, 4조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돈 가지고 직원들 무슨 성과급 잔치할 거야. 이제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그 또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양측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노위 신청 결국 파업 결정 전 단계인데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성종 기자. 일단 뭐 지금 중노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니까 아직 파업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러서기가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HMM 직원들이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임금도 계속해서 동결이 됐었고 작년에 좀 인상해줬긴 했지만 뭐 2.8% 정도니까 사실 너무 성에 차지 않는 네. 그런 수준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1분기에 사상 최초로 조 단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2분기는 이것보다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직원들 입장이 당연히 이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임금 정상화가 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회사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해야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키울 수가 그렇죠. 있는데 아무래도 처우가 안 좋다 보면 이직도 그렇죠. 많아지고 이탈이 되면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해운 사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려고 하는 찰나에 국내 컨테이너 1위 선사인 HMM이 흔들려 버리면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회사조차도 그 임금 인상의 가능성, 필요성은 좀 인정하고 있지만 혹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은행의 눈치, 그러니까 채권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노위의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중노위에서는 어쨌든 사측의 입장 또 노동자의 입장을 좀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중재를 해주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뭐 사측이든지 혹은 노측이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결렬이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쟁의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절차가 하나 한 단계씩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 이제 조합원들의 전체 투표를 통해서 쟁의 행위의 찬성률이 더 높으면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도 파업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노위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신청이 들어가면 한 열흘 내지 보름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는 이제 HMM의 또 향후 미래가 네.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 측면에서는 또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파업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좀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파업 이슈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에 또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오늘 지금 HMM 주가가 2% 넘게 네. 하락하면서 4만 원 밑으로 네.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그 얘기는 또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점, 업황도 상당히 좋고 운임도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분기 예상 실적이 뭐 1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 네. 2분기에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 1조 4천억 원대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네. 심지어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뭐 3분기에는 뭐 2조 원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는 지금 지난 5월 말에 5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오늘은 4만 원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실적이 너무 좋지만 앞으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 부담입니다. 컨센서스 자체도 보면 올해 4분기부터는 지금 3분기 대비해서 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가 지금 거의 피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점차 올해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전망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는 좋은 건 인정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년 내후년에 더 안 좋아진다는데 결국은 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해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랜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HMM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는 조금 상향하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를 제시했고 반면에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만큼 증권사에서도 다 보는 시각이 좋게 보면 좋은데 또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HMM의 매각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각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일단은 지금 실적이 개선된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을 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나오면 또 한 차례 이렇게 또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매각 이슈보다는 그래도 운임 전망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또 현명한 투자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